네, 주역이라는 책은 원래 뭐 하던 책이냐 하면 고대에는 이게 점을 치던 책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쓰였느냐?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저 중국의 용산 문화 유적지를 발굴해서 나온 갑골문에 보니까 갑골이라고 해서 그 거북이 배껍질을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점을 치고 글자를 새겨요. 내용을 갑골문으로. 그걸 갑골문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봤더니 그런 갑골들이 나왔는데 그걸 방사성 탄소 측정을 해봤더니 연대가 4100년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4100년 전에 이 주역, 역이 완성이 돼서 쓰였다 그 말이죠. 그 점친 기록하고 왜 점을 쳤는데 무슨 일로 썼고 그 다음에 결과가 어땠는지를 그 갑골문에다 칼로 새긴 거죠. 갑골의 글자는 그 아주 그 거의 다 형상 상형자이기 때문에 나무 같은 것들은 뭐 이렇게 하고 사람은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사람도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림에 가깝죠. 그래서 봤더니 4100년 전에 이미 그 전에 점을 쳤다가 그러니까 이 갑골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일반 백성들이 점을 친 게 아니고 옛날에 그 왕이나 제후나 이런 사람들만 그걸 쓸 수가 있었어요. 평소에 그 큰 거북이를 잡아서 기릴 날 그 거북이를 죽여요. 그래가지고 배껍질을 쭉 이제 솥에다 넣고 끓여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잘 보관해 놨다가 그걸 불로 지지죠. 지지면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뭐 철이 없었을 테니까 청동 같은 걸 불에 달궈 가지고 그 거북이 배껍질을 지지면 이게 타면서 탁탁 갈라져요. 그럼 그걸 가지고 괴를 냈어요. 괴를.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갑골에다 이제 칼로 새겼던 것이 갑골문이죠. 그래서 갑골문 하면 다 복서예요. 즉 점친 내용들을 기록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4100년 이전에 그 역이 완성이 돼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게 점을 치던 책인데 지금 기록에 보면은 이 주역이 아니라 역이죠. 역. 역이 시대마다 이름이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중국의 최초의 나라라고는 하나라 때는 하나라 때는 이것을 연산역이라고 했어요. 연산역. 그러니까 하나라 같으면 지금부터 정말 한 4000년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주역이라고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나라라고 그러죠. 은나라라고도 하고 이때는 이걸 귀장역이라고 했어요. 돌아갈 귀자, 감출장자. 귀장역. 그리고 이제 주나라 때 와서 이제 그때 쓰인 역이 주역이에요. 주역.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삼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삼역이에요. 역에는 삼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산역하고 귀장역이 제대로 전해지진 않지만 일부 조금씩 기록해 보면 조금씩 전해지는데 우리 주역에는 건의천께 건괘가 맨 앞에 오는 데 비해서 이 연산역하고 귀장역에는 보면은 곤괘 이 곤괘가 맨 앞에 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완벽하게 내용이 전해지는 건 없습니다. 근데 주나라 때에 문물 제도를 기록한 주례라는 책에 보면
예, 그런 게 나옵니다. 그 당시에 그 태복은 태복이라고 그래서 이 글자는 큰 대자이기도 하고 클 대자로도 있고 그러죠. 이 태복이라고 하는 벼슬아치가 있었는데 이 태복은 삼역을 완장했다. 삼역을 완장했어요. 그러니까 연산, 귀장, 주역을 모두 이걸 다 관장을 했어요. 그 태복이 있고 그 밑에 복관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을 치고 뭐 요즘으로 말하면 국가에 무슨 날도 잡고 풍수지리도 하고 하는 그 중에 우두머리가 태복이었어요. 그 복관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 봐서 주나라 때까지도 이 삼역이 존재를 했고 그 후에는 어찌됐든 간에 이 주역만 지금 이제 내려오죠. 또는 일설에 의하면은 이것이 연산역, 그 다음에 귀장역 이런 것들이 점점 내려오면서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주나라 때 와서 완벽하게 이것이 하나의 그 전복서로서 점을 치는 측으로 완성된 것이 주역이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삼역이에요. 삼역. 그 다음에 이제 이 역이라는 글자, 이 역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역이라는 글자에 담긴 뜻은 뭐냐? 그래서 대략 이것도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의설이라 그래요. 자의설. 그래서 이 역이라는 글자를 나눠서 보면 날이라고 예, 달월 그래서 이 일월 우이 역입니다. 해와 달 그렇죠? 해와 달이 합쳐진 글자이다. 천지의 운행이 담겨 있는 그런 뜻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관측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관측설. 이 글자는 해를 뜻하는 날일과 그리고 밑에 하지 말라는 물자가 합쳐진 글자이다. 따라서 해의 운행 그리고 천지의 운행 그리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 관측설입니다. 세 번째로는 도마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여기라는 글자를 도마뱀의 모양을 형상을 딴 상형문자로 봐서 고마뱀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도마뱀이 하루에도 여러 번 그 색깔이 변하듯이 몸의 색깔을 변하듯이 역도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 도마뱀의 모양을 형상을 따서 이 글자를 만든 것이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역은 원래 이 변할 역자죠. 근데 도마뱀은 그러니까 남쪽에 사는 도마뱀이니까 지금 아마 우리가 볼 때는 카멜레온 같은 거예요. 하루에도 색이 12번도 더 변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변한다고 하는 데서 그것을 따온 것이 또한 이 역자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략 역이라는 글자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그 해와 달을 가지고 양을 위주로 해서 만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역에 이 개사에도 있고 있는 내용에 근거해서 또한 삼역이 있죠. 삼역설이 있어요. 삼역설. 첫째는 간역이라고 그래요. 간역. 간은 간단하다는 얘기예요. 네. 간역. 따르기 쉽고 쫓기 쉽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주역이라고 하는 역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천재 운행을 나타내고 음양의 법칙을 나타냈기 때문에 너무 따르기가 쉬워요. 간단해요. 예. 그리고 편리해요. 말하자면 아침이 되면은 그냥 해가 떠오르고 또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예. 봄이 오고 그러면 만물이 소생을 하고 여름이 되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그리고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을 감춰요. 또 봄이 되면 또다시 만물이 소생을 해요. 그죠? 간단하고 평이해요. 아주 쉬워요. 예. 그래서 누구나 따르기 쉽고 그 다음에 습득하기 쉽다, 이해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 간역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변역설이에요. 변역, 변할 변자. 역은 끊임없이 변화하지요. 아침에 해가 뜨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한낮이 되고 밤이 되면 지고 또 그 다음 밤이 되면 달이 뜨고 그 다음 날이면 해가 다시 떠올라요. 그처럼 끊임없이 변화하지요. 예,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해서 여름이 되면 줄기를 뻗고 가을 되면 열매를 맺고 겨울 되면 또한 모든 것을 감춰요. 추수동장이지요. 전부 다 그와 같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람도 태어나면 생로병사를 거쳐서 소멸하죠. 만물은 생장 소멸이 다 있어요. 이와 같이 역도 끊임없이 변화를 해요. 예, 그것을 변역이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불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니불자.